알못들의 황당 추리쇼 명탐정 머글입니다. 명탐정 머글은 프로 덕후에겐 최하 난이도, 알못에겐 최상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과일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이야? 네. 또 그거네. 이모지 특집이네. 아, 저 순간 그런 명이 과일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명탐정 머글 진행하면서 이모지 문제를 많이 진행했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아이돌의 과일 이모지 있으신가요? 복숭아! 창섭! 또 있어요? 저도 복숭아 먼저 생각났어요. 보통은 동물로 많이 이모지를 하잖아요. 과일로도 이모지를 많이 해서 여름을 맞이해서 과일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아이돌들을 보고 공통 과일 이모지를 추리해보세요. 주로 어떤 과일들 많이 써요? 정답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사진마다 약간 캐릭터들이 약간씩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레이브 밤비한테 좀 주목을 해봤는데, 밤비가 지금 핑크색 머리잖아요. 이건 계속 가. 물론 NCT 재현도 핑크색 머리였고, 밤비의 어떤 그 캐릭터성을 살리면 나머지도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 좀 입각을 해서 여기서는 다 핑크 머리란 말이에요. 무조건 피치로 가야죠. 밤비가 피치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피치일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추론? 첫 번째 사진 보자마자 그냥 복숭아다 생각 들긴 했는데, 처음엔 머리 색깔 때문에 좀 이게 눈이 갔는데 둥글둥글하다고 해야 되나? 그 매끈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래서 좀 복숭아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분 다 복숭아로 골랐습니다. 그럼 두 분 다 복숭아로 하신 거죠? 네. 따라했을 가능성도 있어야죠. 다음엔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네. 정답자는 있습니다. 정답은 복숭아입니다. 아, 너무 쉬워. 네. 피부가 하얗고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런 아이돌 멤버들은 복숭아 이모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체리를 추리해보세요. 저는 세븐틴 에스쿱스 님으로 골랐습니다. 엔하이픈 선우님하고 좀 고민을 했는데, 근데 에스쿱스님이 이게 특히 입술이 조금 그 체리 색깔하고 그 다음에 그 체리 이미지하고 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첫 번째 사진, 이건 누가 봐도 약간 좀 체리가 생각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전 체리로 골랐습니다. 아, 그 에스쿱스님으로 골랐습니다. 저도 에스쿱스를 찍었지만 전 다르게 갑니다. 왜? 정답이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우승 또 되게? 나도 에스쿱스를 생각했지만 저는 스트레이키즈 아이엔으로 하겠습니다. 아이엔. 아이엔도 뭐 입술 붕네 이봐. 보시면 딱 그 느낌 들어요. 정답자는 있습니다. 정답은 세븐틴 에스쿱스입니다. 일단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쿱스님 본명이 최승철인데 이 이름에서 연유한 게 있습니다. 최승철, 승철이, 승철이, 체리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체리로 불렸는데, 근데 이제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상으로도 체리가 떠올라서 체리 이모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이 있잖아요. 네, 하나 맞추면 1점 줘요? 네. 정답! 네. 창섭, 복숭아! 정답! 그러면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네. 나머지 두 분 기회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트레이키즈 아이엔님 그 딸기. 아이엔 사과. 정답자는 없습니다. 에스쿱스님 제외하고 세 명 다 복숭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샤인머스캣에 관한 문제인데요. 현재 엔카운트 따온 MC 세 명의 조합을 샤인머스캣에서 따온 샤인멍또캣이라고 합니다. 세 명의 사진을 보고 누가 각각 멍또캣인지 추리해보세요. 부분 점수 있습니다. 멍을 보이넥스트도어 재현님, 캣을 라이즈 소희님으로 골랐고, 또는 진짜 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이제 제로베이스원 이제 한빈님으로 골랐는데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일단 멍을 강아지로 안 하고 멍 때릴 때 그 멍을 했거든요. 다른 두 분은 이제 약간 멘트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 재현님은 약간 멍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현님을 멍으로 골랐고, 캣은 그냥 저 말 그대로 그냥 고양이로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분 중에는 저는 소희님이 조금 더 고양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또가 진짜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건 정말 감이 안 잡혀서, 그래서 저는 하나 남은 또를 한미님으로 골랐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멍은 강아지를 찾으라는 거고, 캣은 고양이를 찾으라고 하는 거고, 또는 우리 시대 둘리에 나오는 또치, 또치가 있거든요. 아, 오리. 저는 소희가 강아지, 멍, 한빈이 고양이, 캣, 재현이 또치, 입술이 제일 두터워서. 정답자는 없습니다. 정답은 멍, 보넥도 재현, 또 라이즈 소희, 캣, 제로베이스원, 한빈입니다. 부분 점수 1점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멍은 강아지를 뜻하는 거여서 재현님이 강아지 사용해가지고 멍이고요. 그리고 캣은 한빈님이 고양이 사용해서 캣이고, 그리고 라이즈 소희님은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라이즈 인형 특집 때 똘병 기억하시나요?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한지? 그거 2주 전입니다. 그 똘병이 머리 병정 머리 그거에 오리 인형 캐릭터가 아, 네, 소희님이 아, 그린 걸로 했는데 그 오리 캐릭터 해서 또가 그 소희님 별명 중에 또리가 있는데 그거 따온 거예요. 오리는 맞았네요. 네 맞습니다. 우연히? 샤인 멍또캣은 엠카에서 MC 100일 된 기념으로 카페를 열 정도로 많은 사랑을 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합입니다. 원래 이 MC 볼 때 다른 그룹에서 이렇게 다 섞어서 해요? 한 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다양한 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과일 이모지 특집 명탐정은 공동 우승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아이돌 세대가 지날수록 아, 네. 이 팬들도 내가 봤을 때는 골머리를 많이 앓을 것 같긴 해요. 캐릭터성을 과거랑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도 혁신이 필요한 거야. 고민도 많으시겠고 그렇지 연구가 네. 필요한 거죠. 이거는 사실 예전에 풀었던 그 문제들이 약간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먹을 일이긴 한데 근데 좀 학습된 느낌? 뭐 때문에 체리다, 이분은 뭐 때문에 복숭아다, 이런 게 좀 남는 것 같더라고요. 보는 눈이 좀 다 비슷하구나 이런 건 좀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